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말을 뒤집은 99%의 영감과 1%의 노력형 천재가 있습니다. I was wrong about alternating current. I was wrong about you. 지금은 자동차 회사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지만 원래 테슬라는 어두운 세계에 빛을 선물한 에디슨이 패배를 인정한 남자, 숨겨진 천재의 성입니다. 교류 전송 시스템으로 에디슨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그는 무선 통신과 헬리콥터, 레이더 등등 수많은 기술의 근간을 만들었는데 당대 최고 자본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흔히 장비에 욕심을 낼 때 장비빨을 세운다고 하죠. 연구에서도 이 장비빨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비싸게 산 장비를 안 쓰고 그냥 놀린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겠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사들인 연구시설 장비 중 20%는 최근 2년간 연속 가동률이 0%였습니다. 무려 여기에 5,336억 원이 쓰였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2위지만 이건 수치상의 얘기죠. 상용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R&D 투자에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 비율이 9.9%. 이 OECD 평균 30%를 크게 밑돌고 있거든요. 장비를 사달라고 해놓고 안 써서 만은 아닙니다. 연구비 나눠먹기, 과제 쪼개기, 건수 채우기식 후진적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따먹기 위한 연구 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브로커 사무실만 전국에 만 곳이 넘는다니 말 다했죠. 누적돼 왔던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4% 줄어듭니다. 과학기술계는 연구 현장을 고사시킨다며 반발하는데 돈이 없어 여기저기 예산을 깎아야 하는 정부도 문제겠지만 과연 과학기술계는 잘못이 없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있을 때 잘하자. 이건 비단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줄 때 잘하지. 왜 그랬습니까? 열매는 나무가 다 자란 다음에 나눠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다 자란 다음에 나눠야 더 많은 사람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씨앗 당겨서 다 나 혼자 꿀꺽하려고 하십니까? 김조야 그런데 오늘은 일단 바꿔보자는 놀부심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